이태원. 이태원 초입. 네. 이태원 땅을 봤는 게 처음이에요. 여기 나눠봤어요? 네. 아, This is 이태원, 오케이? 외우 또 여기. 아, 근데 네. 저분들도 저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현지인. 아, 현지인 생각할까요? 아, 그쪽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한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팔짱을 끼면 저는 가이드인데 네. 여기 우리 회원님은 처음 온 사람 그런 느낌. 여기가 그 저기 구두 가게인데 네. 맞춤 구두. 그렇네요. 핸드메이드 슈즈. 여기가 엄청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막 대통령들도 맞추고 마이클 잭슨도 여기서 신발을 아유 진짜 자꾸 가이드하면서 무슨 그런 뻥을 치세요. 얼마나 얘기하세요? 야 무슨 마이클 잭슨이 여기 와가지고 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여기 마이클 잭슨이랑 막 유명한 사람들 구두 많이 맞췄죠? 아니 케니 로저스. 케니 로저스 그다음 미국 클린턴 대통령 다 여기서 맞춰요. 사이즈 비교를 하는 게 사이즈. 예. 다 여기서 맞춰요. 소녀시대 거 미국에서. 아 소녀시대 왜? 예. 다 만들었어. 어마인데 그런 거 맞추는 거. 대박이다 진짜. 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수주박 아저씨라고 유명한 아저씨. 아 정말. 네. 이태원 수주박 하면 다 알아요. 농촌 회장님도 여기서 신발을 맞춰요. 여기. 오 진짜네. 유명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지금 제가 여기 외국에 손님 오셔가지고 아, 제가 지금 가이드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많이 왔어요. 진짜로. 여기 진짜. 유명한 명소예요 명소. 신기한 거 많네요. 신기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회원님. 에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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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신기해 형님. 예. 형님 신기해요. 알아보죠. 외국인들이 저한테 헬로우라고 했어요. 그럼 I'm fine, thank you. 딱 하면 돼요. I'm fine, thank you. Yeah. And you? Yeah, you are welcome. And you? Have a nice day, brother. Brother. Yeah. 어떻게 아니, 이런 데가 있는데 몰랐지? 아니 이런 데 한 번 알아봤어요? 예. 그래도 그때 알았고 지금 오니까 감회가 남다르잖아요. 지금은 네. 마음에 드는 곳. 그렇죠.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그럼 된 거예요. 큰 옷점이 많아요. 큰 옷. 네. 야 이런 데가 있는지?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봐. 아 댄디하네. 댄디? 예. 아 댄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난방이 33,000원, 조끼가 45,000원. 비싸네. 여행할 때. 옥상에서. 이야 괜찮네. 네. 3만 원. 비싸네. 근데 큰 옷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원단가? 원단값이 좀 더 들어가니까. 예. 3만 원이면 싸죠. 야. 마음에 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회원님이 약간 몸매가 예. 여성형 몸매라 아, 아무거나 입으셔도 예. 굉장히 좀 뭔가 라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송이 예. 이상한 게 자꾸 뚱뚱하고 못생기게 나와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 안 그래요. 우리 원래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 희한해요 방송이. 회원님 페이보릿 컬러가 어떤 컬러 좋아하세요? 저 날씬하게 보이는 거 좋아해요. 날씬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날씬하게 보이는 거 좋아해요. 그럼 날씬해져야 돼요. 아 그런 옷들이 있던데 신비의 네. 신비의 옷들. 네.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옷이 있어요. 어떤 거요? 멜빵 바지. 멜빵 바지? 예. 어 잠깐만 멜빵 바지가 있나요 사장님? 멜빵 바지 없어요. 아... 멜빵 바지는 구하기 힘든데. 예전에 어렸을 때. 네. 친구들이 멜빵 바지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입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못 산 걸 한이 되거든요. 아 이런 것도 입을 텐데. 이거 입어보세요. 이분이 115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때 안 타고 무난한 건 검정색이죠. 예, 네, 네. 그럼요. 아 근데 태가 좋으시네. 오? 좀 몸에 좀 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회원님. 네. 와. 이거 근데 진짜 마음에 드시는데 얘기. 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 진짜. 지금 입고 가실래요? 예, 합니까? 아, 예. 예. 옥탑방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요. 지금 소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한 푼이라도 버셔야 되기 때문에. 후배한테 그냥 형이 옷 한 번은 좀 사주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 어.
지나가는 애들 저 쳐다보고 갔죠. 예? 네. 좀 못 봤어요. 저 쳐다봤어요. 아, 진짜 여기 신세계네요, 신세계. 어,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멜빵 바지? 멜빵 바지가 있나? 어? 멜빵 바지. 아, 바지를 많이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멜빵 바지 있어요? 형이 몇이에요? 저 36 있습니다. 36이라는데요? 36인데 조금 큰 36. 38 정도? 네. 이게 너무 큰데? 아닌가? 이거 보면 안 그래요. 멜빵 바지는 예전에 로망 같은 거였죠. 한참 멜빵 바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식구가, 저희 형제가 3명인데 큰형 누나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큰형한테 뭐 학비를 내고 용돈을 좀 그러니까 막내는 늘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뭐 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 아 갖고 싶었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 하잖아요. 이제 크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서 가려면 제가 좀 막아드릴게요. 어, 이거 이제 해가지고 예. 네. 아. 어떠세요? 어때요, 형님? 멀리 보도 연예인은 같으신데.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옷은 무조건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근데 그냥 마지못해서 입는 건 입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스타일이. 어, 스타일이 나오지 않나요? 한쪽에. 야, 이건 완전. 이건 버려야지, 이거 한 10년 됐네. 아니, 아닙니다. 이게 저기,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장 아끼는 바지. 이게 한지 얼마 안 되죠? 예, 오늘 어. 소풍 나온다고. 예. 그 저 길에 내놔도 아무도 안 입고. 예.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형님. 사장님, 많이 파주시죠. 야. 이태원이 원하는 핫바디예요. 그래요. 예, 이태원 바디. 야. 자신감이, 자신감이 상승했는데요? 어, 맞아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별다섯 개입니다. 예, 잘 입으세요. 예. 예. 멋있습니다. 어, 걸은 것도 약간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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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좀 배, 걸어다니니까 배고프죠? 배가 너무 고파요. 그죠? 여기 합시다. 간단하게 여기라도. 아, 여기? 여기, 예.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실게요. 어, TV에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사장님 지금 배가 좀 많이 고파가지고. 예. 어, 어, 이거 뭐야? 3차 대전 보고 이런 게 있네. 핵폭탄 보고 막 이런 게. 오늘 또 빅사이즈 사셨으니까 빅사이즈 가야죠. 아우, 가야죠. 가야죠. 간단하게 여기. 저는 그러면 3차 대전 버거를 먹을 테니까요. 예. 회원님 어떻게 핵폭탄 가실래요? 핵폭탄 가겠습니다. 핵폭탄 하나, 3차 하나 해주십시오. 와, 음료수는? 1리터짜리 음료. 네. 1리터짜리 음료. 그린보이랑 네. 핑크레이드 이런 거 마셨거든요. 네, 핑크레이드. 핑크레이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올라와가지고 예.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적 없어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뭐 어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예. 한 1년을 넘게 했었어요. 고기가 들어오면 예. 그거를 이제 손님들 나가게끔 이제 고기 자르고 예. 오, 스냅이? 오, 스냅이 좋은데요. 그 당시 예. 6% 들어갔다가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서빙까지 시키는 거예요. 고기 자르고 서빙까지 불 넣고 서빙까지 예. 근데 나중에 발레까지 발레까지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차를 대주고 네. 고기 고깃간 들어가서 안내하고 예 네. 자르고 주문하고 불 넣고 예 불 넣고 그 고기 그 안에 고기 자르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 이쪽. 근데 거기서 사장님 몰래 맨날 불 피워놓고 고기 계속 구워 먹다가 맛있는 고기 썰어놨다가 자르고 있어 옆에 구워놓고 자르다가 완전 자르다 한 잔 먹고 그러다가 들켰어요. 아 들켰어요? 예. 네. 어 그래가지고 들키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키는 걸 다 했나 봐요. 아 오히려 약점 잡혀가지고. 예,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막 고기 막 생고기 걸려져 있고 이런 데서 고기 꺼 먹으면 당심장 아니면 잘 못 먹을 텐데. 아니 해치하다가 배고프다가 고기 먹으면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배고팠고 예. 일하면서 이렇게 먹던 고기니까 예. 아, 돈푸게토 육식 잊지 마세요. 네, 돈푸게토 고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3차 대전 보고 거예요?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남산 파워 보고 야
이야, 어마어마하네. 예, 감사합니다. 와, 일단 맛은 너무 맛있네. 오, 잘 드시네, 회원님. 아, 잘 드시네요. 어? 회원님, 예. 회원님 다이어트 안 하세요? 해야죠. 저도요. 예. 네. 당연하게 해야죠. 네. 하여튼 다이어트는 필수 같아요. 회원님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아. 야, 왜 3차 대전 먹은지 알겠다. 회원님. 예. 강남에도 네. 맛있는 데 진짜 많아요. 강남이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강남 압구정동 궁금해요. 압구정동? 예. 아. 지방 사람들은 네. 막 들리는 전설들, 소문들. 아. 압구정동이. 압구정동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압구정동에 노는 사람들은 네.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의 부자 아들 그리고 잘나간 연예인들 또 그리고 술집, 호프집 이런데 회원제 회원제? 예, 회원제도 아니고? 예, 회원제 아. 어, 그런 얘기 들었죠. 아무나 못 가고 머리 커트하는데 10만 원씩 하고 어, 그럼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응. 와,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응. 몇 개 맞아요. 근데 저도 지방에서는 강남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압구정동. 저 제일 처음에 가고 싶었던 데 압구정동이 있어요. 올라오자마자. 왜냐면 압구정동 가면 연예인 진짜 많고 막 다 그냥 막 송혜교 만날 것 같고 막 집에서 볼 것 같고 그냥 그래서 딱 오자마자 저는 압구정동에 갔죠. 구경 한번 하러. 근데 저도 솔직히 좀 위축이 됐어요. 뭔가 럭셔리하고 막 명품가들 있고 정말요? 약간 주눅이 들더라고요. 네. 오! 말 나온 김에 어떻게 압구정동 한번 갈까요? 당당하게? 네. 어쨌든 지방에서 올라왔으면 압구정동 찍고 가야죠. 압류. 네, 찍고 가야죠. 아유. 지금 보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다고 보겠네요. 또 드세요. 괜찮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배부를 때 음식을 참을 수 있다는 이 결단력. 아, 저는 회원님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야. 회원님이 저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이유예요. 네. 얼마나 차이 난다고 회원님? 한 3kg 차이 난다고. 아니 3kg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100이라면서요? 네. 저 103이에요. 저는 네. 자존심이 있어서 100 이상 안 넘습니다. 회원님이나 저나 그냥 뚱보예요. 뚱보, 뚱보. 먹는 거 좋아, 뚱보예요. 네? 아, 살다 살다가 내가 진짜 음식을 남겨보기 처음인데 와 진짜 회원님 배부르면 안 드시면 돼요 회원님. 아니 아, 열받잖아요. 아, 열받잖아. 이게 아? 뭐라고. 그럼 날 좌절시켜. 네?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아, 아 진짜 아, 형님, 예. 제가 예. 처음으로 예. 음식한테 진날입니다. 아, 내가 졌다. 야, 내가 졌다, 진짜. 와. 가시죠. 아. 아유. 아유. 이건 뭐. 아, 잠시만요. 너무 무거워요. 아, 그렇게 비빔밥 드시면 안 되죠. 네. 아. 사장님. 혹시 이게 포장이 되나요, 남은 거요? 아, 아 다행이다. 네, 포장해 주십시오. 손님 해주십시오. 아, 가시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포장을 해야 돼요. 잠시만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여기도 포장해 주세요. 야, 내가 정말 처음으로 졌네, 내가. 아우, 내가 졌다. 아, 자, 형님 타세요. 아, 예. 타십시오, 예. 아. 강남, 강남, 예, 강남. 강남. 아. 야.
맞아. 야. 야, 이게 정말 운전만 안 했으면 그냥 큰 햄버거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 아! 이거 어디에요? 모르죠. 아! 아! 초이! 이태원 초이! 초이죠. 야! 이태원 피방. 거기 걸어. 아!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겠네. 이태원. 충격이었어. 내가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또 젊은 이 혈기를 불살를 수 있었을 건데. 이태원에서. 아, 여기가 드디어. 예, 예. 로데오입니다. 아. 오. 거기 피자 강남이네요. 딱 걷어져. 별거 아니죠? 야. 아, 지금 걸음걸이가 되게 너무 위축돼 있어. 발라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걸으세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네. 별거 없죠. 아, 브루토스. 브루토스. 아, 강남 브루토스. 로디오 그룹 어디에요? 여기 이쪽이 다. 아. 가시죠. 네. 종진지로 가시죠. 저기 회원님, 근데 촌스럽게 아... 여기서 막 이러시면 안 돼. 강남이잖아, 오케이? 아니, 아니,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아, 농담이에요. 자연스러워. 아이, 저기 지성인이에요. 비주얼이, 아. 어, 사진 찍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배경으로. 저 사진 안 찍는 것처럼 해주세요. 예, 안 찍는 것처럼 해주세요. 예. 명품 로고 쪽으로 따가면서. 자,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우와! 우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포즈가. 네. 아, 자연스럽네.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네요. 네, 포즈를 잘 잡으셨어요. 강남 사람 같네요. 네. 야. 오. 야, 이런 소리 안 내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회원님 부끄럽게 해드린 거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완전 뭐, 셀러브리티 같아요. 네. 굉장히. 최대한 자연스럽게. 멋지죠. 아, 자꾸 예. 바지가 끌려. 예. 아. 돌아가시는 분 기장 예. 예, 해결하시고요. 기장 꼭 해결하겠습니다. 야, 아, 저 회원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마네킹이. 옷이 괜찮네요? 작아요. 아주. 저희는 이태원. 옷은 이태원. 옷은 이태원. 제가 다 들어갔다 왔어요. 예. 작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 로데오 시작이 여기에요. 초입. 여기가 초입이에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죠. 자세히 걷는 거 찍죠, 그냥. 네. 야, 연예인이다. 아, 정말 연예인이야.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 느낌 아니죠?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 느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야, 사실. 데프콘 형님은 지방에서 오셨잖아요, 올라왔잖아요. 그 형님이 좋아했던,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재밌었던 장르를 저를 인도해 주니까 그 느낌이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신선과 충격.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과연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냥 그 육중환 회원님은 세상에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되게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제 모습도 많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되게 더 친근하고 잘해주고 싶고 좀 선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길 걸으면 정말 서울에서 네. 가장 예쁜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겁니다. 오늘 저랑 함께한 서울 투어 대단원의 막을 압구정에서 끝내는 겁니다. 와, 함께 갑시다. 가자. 예쁜 여자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벌써.